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신 많은 분들이 보험왕님, 저 치과보험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는 치아보험도 많이 판매하긴 하는데요.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요즘에 핫한 수술비보험이나 후유장애 그리고 진단금 이런 쪽으로 저희 회사가 30개의 보험회사를 지금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저렴하고 비갱신형, 갱신형 저희가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저희가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30개 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 회사의 상품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사망보장만 했을 때 아니면 암보험만 했을 때 어느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지 대략적으로 한번 PT를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가볼까요? 자, 생명손해보험 상품 비교 부위예요. 일단 생명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생명보험은 뭐 종신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무해지, 저해지, 간편, VIP, 치매간병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연금보험, 뭐 변액연금 여러가지가 지금 생명보험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장을 볼게요. 일단 종신보험 일반보험의 베스트 10을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여러개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요즘에 핫한 상품이요, 라이나 생명이에요. 물론 치아보험도 라이나 생명이 많이 팔리긴 하지만 일단은 더 건강한 종신보험이 예정이율이 2.25고요 왼쪽에 보시면 남자 나이로 24만 4천원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21만원이고요 그 밑에 쭉 보면 미래세, DGB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이제 가입 순서도 맞겠지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순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남자 40세 기준으로 주계약 1억 1대 20년나 보증형, 기본형, 할인형, 남자 보험료를 제가 정렬을 싹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주계약 사업비가 가장 저렴한 데가 라이나, 미래세, DGB, 오렌지, 신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처브라이프나 KDB생명, 농협생명 이런 회사가 비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계약 사망보장은 약간 다른 회사보다 높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일반 환급률 베스트 10이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40세 남자 기준으로 사무직 50만 원대 10년 나 환급률 높은 유형으로 해서 30년 기준으로 정렬을 해봤어요. 일단은 가장 저렴한 게 또 동양생명이네요. 아까 전에 20년 무해지를 했을 때 라이나가 1등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동양생명이 역전을 했어요. 1등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30년 할 때 이게 빨간 글씨죠. 이게 좀 아무래도 보장이나 그리고 가입금액이 가장 높게 가장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돌 플러스 이제 유니버셜 통합보험이 가장 이제 환급률이 높고요. 여기 보시면 8,700만원 그 다음에 ABL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5,800만원 그리고 7,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KDB, 신한, 미래에셋, 뭐 DGB, DB, 흥국생명, NH농협, 삼성순으로 환급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제가 한번 구성해 봤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많은 분들이 좀 설계사분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주계약 1억 사망보험만 했을 때 과연 어디가 저렴한지. 근데 설계사 입장에서 전부 다 설계할 수 없잖아요. 생명보험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제 거 유튜브에 오늘 동영상 업로드 할 건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하, 주계약이 어디가 저렴하고 무해지는 어디가 저렴하고 저해지는 어디가 저렴하고 환급률은 30년, 20년 납입했을 때 해지했을 때 어디가 가장 유리하더라 좀 한눈에 보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종신보험 일반 이제 추가 납입했을 때 환급률 그냥 일반 이제 추가 납입 안 하고 해지했을 때는 아까 전에 동양생명이 유리했는데 1대1로 50만원 보험료를 냈는데 50만원을 또 추가 납입을 했어요. 그럴 때 환급률이 이제 그냥 기본형으로 해제 때보다 환급률이 틀리거든요. 어디가 유리한지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1등이 ABL이네요. 그 다음에 2위가 DGB, 신한, 동양. 동양생명이 아까 전에 1등이었는데 4위로 밀려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KDB, 흥국, 처브라이프, 농협, 삼성생명 순이에요. 자, 다음은 종신보험 일반 이제 상품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ABL 생명 더 나은 플러스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요. 가입 연령은 70세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여기 쭉 보시면 라이나 생명, DB, 그 다음에 메트라이프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가입 나이가 73세까지 네, 가입이 되는 게 이제 메트라이프 유니버셜 달러 종신이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네요. 납입기간 보시면
쭉 5년, 10년, 15년, 20년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납입기한은 큰 의미는 없고요. 납입 면제는 합산 50%. 이제 ABL은 그렇고요. 라이나도 합산 장애율 50%. 거의 다 50%예요. 네. 그리고 최저 보험료는 이제 ABL이 3,000만 원, 라이나가 1,000만 원. 라이나가 가장 저렴하네요. DB생명이라. 왜냐면 달러 종신은 이제 2,000만 달러. 네. 아, 2,000만 달러. 이렇게 됩니다. 자, 추가 납입은 서로 틀려요. 라이나만 없고요. 나머지 100%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납입 수수료는 2%. 거의 다 2%예요. 근데 매트라이프만 5%네요. 이거 너무 높네요. 그죠? 그 중도 인출은 시기마다 같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종신보험 일반형. 여기 보시면 최저 보증은 2.5, 2.25,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는 2.75. DB생명이 최저 보증이 10년 이내에 가장 유리하네요. 그죠? 달러 종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244,000원. 라이나 생명이 아무래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라이나 생명을 좀 많이도 추천해드려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환급률도 빨간색, ABL이 좀 더 유리하네요. 그죠? 빨간 글씨가 요 네 군데 비해서 가장 유리하다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89%. 밑에 보시면 20년 때 98%. 타사는 뭐 95%, 94% 거의 비슷한데요. 달러 종신만 84%네요. 그죠? 그 달러 종신은 솔직히 이제 20년이나 30년 이전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40년, 50년 돼도요. 이제 ABL은 180%인데요. 라이나나, 그 다음에 DB는, DB 가격도 180% 좀 비슷하네요. 근데 매트라이프는 149% 너무 낮네요. 네. 그래서 매트라이프 달러 종신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종신보험 저해지용. 저해지용 보면요. 저해지용은 이제 도약생명이 최저 가입 한도가 이제 딱 되고요. 가장 유리하네요. 그죠? 그리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약생명이 이제 취입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래서 무해지는 솔직히 저해지죠. 무해지는 아예 납입기간 전에는 해지하면 확률이 없는 거고요. 저해지는 해지를 하면 뭐 30%, 20% 나오는 게 저해지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무해지는 손해보험에서 단어를 쓰고요. 생명보험은 무해지란 말 안 쓰고 저해지라는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도약생명이 좀 더 유리하다? 예, 저해지요. 도양생명 DB, 그 다음 신한 ABA인데요. 기타 뭐 여러가지 회사가 있는데 1등부터 4위까지 저희가 좀 가장 핫한 상품들만 제가 올려놨어요. 왜냐면 10개 회사 하기에는 저도 입 아프고요. 이거 비교 운영하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1등부터 4등까지만 예, 그 나타났습니다. 자, 저희들은요, 환급률이 가장 높은 데가 아무래도 ABA네요. 그죠? 10년 이때는 31%. 근데 20년 되니까 DB생명이나 ABL이 비슷비슷하다. 그 다음에 30년, 40년, 50년은 역시 ABL이 소중한 통합 종신보험이 환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종신보험 무해지. 이제 무해지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납입기한 전에는 빵크로. 그 다음에 20년이나 30년이나 납입기한 종료하면 100%가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래셋이 가장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나, ABL, 그 다음에 NH농협.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표준형은 라이나가 244,000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무해지는 미래세생명이 173,000원으로 월등히 저렴합니다. 월등히는 아니지만 뭐 만원 정도 저렴한데요. 그런데 이제 만원이 뭐 10년, 20년이면 솔직히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래셋이랑 라이나가 좀 강점이 있다. 자, 20년 납입했을 때는요, 173,000원이에요. 미래셋이. 그리고 10년 납입했으면 라이나 생명이 39만원에서 가장 저렴하고요. 34만원. 네, 그리고 확률 보시면 이제 40년 하면은 197%예요. 미래셋이. 타사비에 가장 저렴하죠. 그 전에 해지했을 때는 NH농협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100세 20년으로 하면 230%. 미래셋이 가장 저렴하다는 거 나와있다. 근데 ABL 생명의 종신보험 손수보험은요. 10년 납입 때 684%예요. 그리고 1080%. 20년일 때 1026%. 그 다음에 1632%다. 네, 그래서 이걸이나 총량이 수수료. 이거 수수료는 뭐 솔직히 예, 설계사 이용이면 이제 수당이 가장 높고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농협이 가장 좋다. 자, 종신보험 간편이에요. 325. 일단은 라이나 생명은 간편고지 325가 75세까지 가입이 되네요. 그죠? 타사 같은 경우는 70세, 74세, 70세인데요. 일단은 라이나 생명이 가장 이제 75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납입 면제는 그 대신 없어요. 납입 면제는 ABL과 NH가 합상장애 50%일 때 보장이 된다. 자, 근데 추가 납입 수수료는요, DB와 ABL이 2%고요, NH농협은 3%다. 근데 한도는 연간 10회까지 보장이 된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빨리 패스할게요. 일단은 보험료는요, 684,000원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DB생명은 78만원, ABL은 74만원, 농협은 81만원으로 라이나가 가장 3위도 저렴하다.
10년 이때의 확률 84%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 20년, 30년, 40년 가면 DB 생명이 가장 확률이 높다. 네. 자, 근데 정기보험이에요. 정기보험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CEO 정기보험이죠. VIP 정기보험. 이거 보면 이제 삼성생명이요. 최진영일 때 가장 메리트가 있고요. 가입 연령은 신한생명이 1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뭐 타사도 똑같은데요. 그래도 15세부터 가입이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CEO를 위한 더 프리미엄 정기보험이요. 그 나머지는 일단 최저보호중이 뭐 다른 데는 2.0, 1.75인데 KDB는 2.5%고요. 메트라이프도 2.5%다. 예, 신한생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이제 109만원 정도 되는데 삼성은 150만원 되게 비싸죠. 그리고 이제 KDB는 160만원, 그다음 메트라이프는 130만원이다. 여기 이제 50년이 있을 때 사망보험금이 1억 8천 들어가고요. 똑같이 KDB가 그리고 메트라이프랑 신한은 좀 더 낫다. 네. 여기 치매 감병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무해지인데요. 일단은 감병보험은 DB생명이 좀 많이 팔리고요. 이때부터 75세까지 되고 타사는 30세 되고요. 또 75세까지 됩니다. 근데 농협도 이때부터 75세에서 DB생명과 농협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보장 만기는 100세까지 NH농협이 가장 많이 한다. 경도일 때 500만원은 DB생명만 되고요. 라이나생명하고 나머지는 이제 300과 200만원밖에 안 돼요. 중등도는 1000만원. 그다음 라이나도 역시 똑같다. 흥국이랑 농협은 좀 더 메리트가 없다. 중증치매 CDR 척도 3점이면요. 일단 DB생명이 2000 되고요. 흥국도 2000. 그 다음에 NH농협과 라이나는 1000만원 플러스 알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자, 안보험은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근데 최저 가입 한도는 100만원. 그 다음에 납입 면제는 50% 이상 장애 지급률 그리고 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된다. 일단 생활 기준은 축하 만기금요. 처브라이프가 매월 1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축하금요. 1800만원. 그 다음에 5년 해당일부터 주고요. 아, 완치네요. 만치. 이제 만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완치 여부 상관없이 생존 시에도 플러스 알파로 준다. 보험료가 저렴한 건 미래세 예방하지 안보험이요. 남성은 18,000원, 여성은 17,000원. 자, 안보험 갱신형은 또 하나생명이 좀 더 빨간 글씨가 좀 많이 되어 있네요. 그죠? 미래셋이라. 그래서 처부랑 신한보다는 하나생명과 미래셋이 좀 더 유리하다. 이제 암사망이나 그 다음에 일반 보험이 보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유방, 대장, 점막내암, 기타 피부암이 보장이 좋다. 뭐 재진단도 그렇고요. 급성이나 내추럴, 암 입원일당도 보장이 좋다. 미래셋 예방하자 안보험은요. 뭐 급성이나 그 다음에 내추럴도 나쁘지 않는데요. 일단은 뭐 암수수비가 관여로 있는 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어요. 자, 치아보험은 이제 삼성생명, 그 다음에 라이나, DB생명, 신한생명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입 연령은 0세부터 10세까지 라이나 생명이 좀 더 메리트가 있고요. 근데 크라운 같은 경우는 50까지 보장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뭐 50까지는 안 되고요. 40 밖에 안 돼요. 충전치료는 금, 도제, 세라믹이 3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DB생명은 레진과 아말감은 5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나가 가성비 대비 보험료도 저렴하고 특정 임플란트 치료골이 보철 합산 200만원까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라이나 생명을 좀 더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DB생명도 뭐 나쁘진 않은데 보험료는 더 저렴하죠. DB생명이. 근데 일단은 환급률도 좀 높긴 한데요. 이게 보장 면에서 그리고 이제 브릿지나 이런 거는 DB생명이 좋지만 금, 도제, 세라믹과 그 다음에 크라운이 좀 이렇게 라이나가 보장 내용이 좋다. 그리고 라이나 생명은 저희도 많이 취급을 하지만 보험료도 뭐 저렴한 편이지만 보장이 정말 깔끔해요. 뭐 타 회사처럼 툭하며 조사가 나가거나 그런 거 없고요.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 탑10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DGB생명이 100세 시대의 연금 평생 소득 보장이 공시율이 2.0이고요. 교환생명은 2.4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잘 팔리는 건 DGB생명이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공시율이 2.0이다. 연금액이 오른쪽에 보시면 월등히 차이가 나죠. DGB생명이 연금액은 1,400만원 그리고 100세 총 수령액은 4,200만원이에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동양이나 하나나 삼성생명 뭐 공시율 솔직히 더 높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사업비를 얼마나 많이 빼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DGB생명은 공시율이 낮긴 하지만 사업비가 덜 적게 차감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타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단 브랜드 자체가 좀 타사에 비해서 좀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비가 저렴하고 좀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그 사업비나 꼼꼼히 비교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DGB생명이 좀 많이들 선호하고요.
좀 많이들 가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요, 10년 있으면은, 일단 DGB생명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거나 노후 연금 수령액이 되게 많아요. 근데 초반에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10년, 20년, 25년, 30년 해지했을 때는 타사에 비해서 호흡률이 매우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DGB생명의 상품을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연금보험도 아니면 변액연금도 솔직히 장기보험보다는 더 오래 유지하겠지만 솔직히 연금보험도 연금 수령 65세나 70세까지 연금을 유지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액은 나중에 되면 뭐 DGB생명이 솔직히 연금을 많이 받긴 하지만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타회사 비해서 월등히 해지환급금이 저렴하다. 예, 이거는 이제 각 회사마다 도표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해지환급률은 삼성생명이 가장 낮죠. 네, 이 뜻은 솔직히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보험 수수료는 DGB생명이 높아요. 석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15년, 20년, 25년 때 해지하시면은 삼성생명이 높은 이유가 삼성생명이 솔직히 연금 수당이 작아요. 그 뜻은 반대로 고객한테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액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뜻은요. 물론 만기까지 끝까지 가면 DGB생명이 연금액은 높죠. 근데 이제 만기까지 갔을 때 이제 하나서 한 거고요.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삼성생명이 좀 KB랑 높은 편이다. 근데 그 중에서 삼성생명이 뭐 1% 정도 높네요. 근데 이제 하나도 높긴 높은데 동양생명도 높고요. 근데 DGB는 92%예요. 15년은 88%.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네. 삼성생명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도 DGB생명을 많이들 가입한다. 왜냐? 나중에 목적자금으로 연금액이 가장 높으니까. 근데 30년, 40년 뭐 그때 가봐야 연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연금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나는 중간에 해지 안 할 거야. 나는 끝까지 연금을 받을 거야. 그런 목적으로 하니까 솔직히 중간에 누가 해지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경제력이 힘드시고 여러 가지가 힘드시다 보면 뭐 중도인출이나 해지하게 되면 타회사에 비해서 페널티가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금보험 일반형이에요. 자, 가입 연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KDB는 일단 0세부터 68세까지 되고요. 네, 삼성생명은 일시납은 15세부터 70세까지, 그 월납은 15세부터 67세까지 돼요. DGB생명은 75세까지 되네요. 그러니까 DGB생명이 장점이 있다. 일단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추가비 수수료는 1.0%예요. DGB는 1.5%. 그 다음에 농협은 2.0%예요. 그리고 이제 중도인출 수수료는 이제 수수료가 이제 KDB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DGB는 연간 사회 무료고요. 그 다음에 NH농협도 없다. 연금보험 탑10에서 저 아까 지금 설명이 들었고요. 네, 변액에 말씀드릴게요. 변액도 DGB생명이 그랑해지 변액연금이 가장 많이 팔린다. 그래서 적립형은 일단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 나이가 많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 납입기간은 5년. 뭐 타사 같은 경우도 5년, 7년 있는데 대부분 5년이에요. 그 다음에 최저 보증 이율은 이제 ABL이 연금 개시 전에 1.75. 이게 AB생명은 좀 메리트가 있네요. 그리고 중도인출 한도는 이제 메트라이프가 변액연금 동행은 이제 횟수가 무제한 1회 해지환급률이 50%까지 가능하다. 한도가요.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변액연금 일단은 그 DGB생명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단일펀드예요. 그리고 AB생명은 16종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펀드 종류가 다양하고요. 매트라이프나 솔직히 미래셋이 좀 펀드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21종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주식 비중은 아무래도 매트라이프 생명이 변액 쪽이 좀 약간 공격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까지 이제 주식 비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변경 수수료는 이제 DGB나 ABL은 변경 수수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매트라이프나 이제 KDB 생명은 연 4회 무료다. 그다음에 스텝업은 AB만 유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무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설명을 안 들어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없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손해보험은 이제 크게 카테고리가 11가지인데요. 이 11가지 다 얘기하면은 뭐 한 시간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적인 중점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만 제가 원포인트로 쪽쪽 잘 집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손해보험은 일단 통합보험, 어린이보험, 무해지 건강보험, 암보험, 간병 신사보험, 3.25, 치매 간병보험, 실손보험, 유병자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엄청 많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큰 카테고리는 아무래도 11가지이기 때문에
이유도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보험은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이 가장 대형회사로서 많이들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기간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가입 연령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그다음 납입면제는, 여기 보시면 납입면제 40대가 아무래도 메리츠가 좀 많아요. 메리츠는 이제 여기 보시면 만성 합병증 뭐 8대 진단시 납입면제가 되어 있는데요. 메리츠가 납입면제 좀 더 유리하고요. 최저보험료는 대충 그 대신 좀 비싸요. KB손해보험하고 일단 DB손보와 그 다음에 현대해상은 좀 더 저렴하죠. 전자서명은 이거는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FC들을 위한 거고, 일단은 현대해상은 유사함 제외나 이런 건데 이제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DB도 최대 1억까지 되고,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 5천,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5천이에요. 유사함은 다 천이죠. 내외관은 1,000만원 똑같고요. 다 천이에요. 이거는 요즘에 B5죠. 현대해상, DB, 메리츠, KB, 삼성화재. 이거 거의 다 요즘에 한 군데에서 내외관 1,000만원 줄이면 다 통일이 돼요. 이제 약간 좀 이제 브랜드 좀 없는데 롯데나 MG, 훈구, 농협 이런 데는 약간 좀 이렇게 진단비가 높고 좀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경제하다 보면 얘네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5 높은 데보다는 보험료도 어떻게 하든 좀 저렴하게 되고 보장을 좀 더 좋게 해야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험료를 차별화돼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신장자도 똑같아요. 허혈성 1,000만원 다 똑같고요. 메이치나 그 다음에 KB손해보험도 똑같아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통합보험 최대 가입금액은요, 현대해상 이제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요, 가입 연령은 다 70세까지예요. 암도 5천까지 되고요. DB손보가 1억까지 되는 게 좀 장점이 있네요. 그죠? 유사함도 다 1,000만원 똑같고요. 내혈관도 1,000 다 똑같고요. 뇌졸중이 4천까지. 메리츠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뇌졸중이. 그 다음에 급성도 거의 다 비슷한데 급성은 DB손해보험이 높다. 그 다음에 2번 일당은 거의 다 3만원씩 똑같고요. 근데 2번이랑 상해 솔직히 요즘에 2번 일당은 잘 예, 구성을 안 하는 주세요. 보험료도 비싸고 솔직히 365일에 2번 몇이나 하겠어요. 뭐 수수비는 거의 다 비슷한데 동부 DB손해보험만 50만원까지 되고요. 상해는 500까지. 수수비는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가장 높게 구성이 된다. 자, 통합보험 이제 비교 40세 기준으로 남자 여자 40세 기준으로 사무지 20년나 100세 만기일 때 무진단 최소 연계 조건, 그다음에 납입면제 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암이 1000, 유사암 1000, 그다음에 뇌혈관 100, 이제 뇌졸중 1000, 허혈성 100, 이제 급성 1000, 그다음에 2번 일단 만원, 그다음에 수수비가 10만원일 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데가 두구두구두구두구 DB손해보험이 좀 더 이제 보시면은 네 저렴하네요. 그죠? 남자 나이는 이제 2만원이고요 타사에 비해서. 그 여자 나이는 14,000원이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다. 유사함도 가장 저렴하고요. 근데 뇌질환 심장질환은 아무래도 현대해상 좀 더 저렴하죠. 예, 이 두 부분이요. 그리고 2번 일당은 DB손해보험이 저렴하다. 수술비도 일단 질병은 DB손해보험이 저렴하고 상해는 현대가 더 저렴하다. 네, 그 다음에 60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암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도 현대해상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당은 KB손해보험이 저렴하고 수수비는 DB와 상해는 현대해상이 저렴하다는 걸 나와 있습니다. 자,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은 아무래도 메리츠화재랑 현대해상, MG랑 농협이 많이들 팔리고요. 납입기간 거의 다 비슷해요. 가입 연령은 30세까지. 30세까지 말씀드린 건 어린이보험이 아무래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20대 넘어가면 어른이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 플러스 어른보험이 합쳐진 어린이보험이 가장 좋은 데가 메리츠화재랑 MG랑 NH손보가 가장 좋다. 자, 산모 가입 연령은 어린이보험은 20대부터 45세 거의 다 비슷해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납입 면제가 아무래도 메리츠랑 다 비슷하다. 메리츠가 좀 더 높네요. 그죠? 그리고 뭐 나머지 암대의 심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어린이보험 최대 가입금액은요. 암은 1억, 현대 7천, MG가 1억 1천, 왕대박 플랜이네요. 그 다음에 농협 손해보험도 1억까지 구성이 되시고, 예, 유사 같은 경우는 현대랑 농협만 2천씩 가입이 됩니다. 내열가는 3천씩 되지만 농협 손해보험은 5천까지 되네요. 이게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원비, 수술비는 농협과 현대상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보장 내용이 좋다. 자, 어린이보험 출생 후에는
일단 현대해상이 내외관이나 내유증도 좀 1,000만 원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일당은 메리츠가 저렴하고요. 수수비도 메리츠랑 그다음에 NH농협이 저렴하다. 자, 무해지 건강보험. 무해지 건강보험은요 거의 다 80세, 90세, 100세까지 다 가입이 돼요. 가입 연령은 70세까지 거의 다 가입이 되시고요. 남면도 거의 다 비슷해요. 최저 보험료는 2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에서 농손이 가장 저렴하다. 뭐 휴대폰 사인 전자가면 거의 다 비슷하고요. 암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비슷하고 내 심지장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무해지 건강보험료 최대 가입금액이 일단은 암 5천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이 농협 손해보험은 30세 전에 7천, 40세는 5천이네요. 가장 일단 MG손해보험이 좀 더 많은 가입 한도가 들어가고요. 유사암은 1,500까지 들어가네요. 30세가. 네, 그래서 무해지 건강보험이요. 그래서 MG가 좀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노란색으로 농협과 롯데가 좀 두드러지게 타사보다 좀 더 약간의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미세하게 좀 더 장점이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해지 건강보험. 일단은 농협 손해보험 가성비 9플러스가요. 유사암이 100만원대가 좀 더 저렴하고요. 타사에 비해서. 그 다음에 뇌혈관과 뇌졸중 급성이 타사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롯데 손해보험 더 끌림이 일단은 급성 식는경색과 입원일당이 좀 더 저렴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상해 질병수수비는 매지가 좀 더 저렴하시고 상해는 농협 손해보험이 저렴하다.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암보험은 감액기간이 90일 이후가 유일하게 100%가 암보험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KB손해보험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장이 좋네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간편심사. 간편심사 3위원은요.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만기는 80세, 90세, 100세까지 되시고요.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90세까지 거의 되고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고 고지사항은 3, 2, 5 다 똑같죠. 간편 유형은 간편도 있고 일반 진단도 있고요. 납입 면제는 타사에 비해서 매치가 좀 더 많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최저 보험료는 3만원, DB손해보험이 2만원 가장 저렴하게 구성이 되시고요. 네, 전자서명은 다 모바일로 가능하고 네. 간편진사 최대 금액은요. DB손해보험이 암이 5천까지 돼요. 타사는 뭐 3천까지 되는데 매주도 5천까지 되고요. 네, 유사암도 1,000만원까지 되시고 재진다함이 1,000만원까지 되시고 뇌혈관이 500까지 그거는 메리츠랑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일단 롯데손해보험이 뇌혈관이나 이쪽이 좀 더 유병자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네요. 뇌졸중 2,000까지 가입이 된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암 직접 치료비와 그 다음에 입원비 수수비가 이제 DB손해보험과 롯데가 좀 더 두드러지게 비슷하다. 타사 같은 경우 KB와 매치는 좀 더 가입금액이 저렴하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요거 때문에 D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이 엄청 많이 팔립니다. 자, 간편진사보험. 일단 DB손해보험이 암 같은 경우는 좀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2대 질병은 매추화제, 암 직접비도 이제 매추화제 좀 저렴하고 DB손해보험이 질병과 상해 입원비가 좀 더 저렴하고요. 수술비는 이제 롯데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네요. 자, 치매간병보험. 치매간병보험은 솔직히 일단은 뭐 타사도 좋지만 매초화제가 최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간병비는 일단은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을 추천해드려요. 생명보험은 종지토로 나오거든요. 시대적도 3점 중지침이면 납입 면제도 되고 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납입 보험료도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100만원씩 나오고요. 근데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요. 그런데도 이제 손해보험에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시대축도 2도 그래서 2점 그래서 중증 둘 때 일단 메리츠화제가 2,000만원까지 가입이 보장이 되시고요. 3점 할 때 이제 예, 1억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네요. 그리고 예, 나머지보다 좀 빨간 글씨 이런 부분들이 매치가 좀 더 장점이 있다. 자,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솔직히 요 수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보험료 그나마 저렴한 거 원하시면 현대가 월등히 저렴하네요. 타사보다. 그죠? 0세부터 10세까지는 DB손해보험 좀 더 저렴한데요. 50세, 60세 가면은 현대상이 저렴하네요. 예. 저렴하네요. 솔직히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뭐 3, 4천원 차이 나는데요. 처음에 가입했을 때 현대상이 저렴할 수도 있겠는데 1년마다 갱신되고 보험료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 현대상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KB나 DB, 매치가 좀 더 저렴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한 걸 따지지 마시고요.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지. 근데 그건 솔직히 점쟁이 할머니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거의 다 단독 실손은 거의 다 보험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데나 가입을 합니다. 자, 유병자 실손도 메추화재랑 KB 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네요, 그죠? 그 75세 넘어가면 선대상이 좀 더 저렴하고요. 자,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DB, 현대, 메르츠, KB 손으로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1급일 때 가장 많이 주는 데가 KB 손해보험. 1등부터 3등이 KB 손해보험이네요. 뭐 4등급, 5등급일 때는 메르츠 화재, 6, 7등급 납입 면제가 되는 거 현대에서. 네, 8등부터 11등급은 DB 손해보험, 12등부터 이제 14등급은 DB 손해보험과 현대상이 50만원, 자부상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매일치랑 KB는 30만원이고, 차대차 사고일 때 뭐 20만원, 30만원 좀 약간 말을 꼬여놨는데, 일단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는 데가 DB 손해보험과 현대상이 가장 많이 된다. 자, 운전자보험. 일단은 5대 골절은 300만원까지 현대상이 좋고요. 그다음에 상해수습비는 200만원까지 DB 손해보험이 유리하시고요. 네, 교통사고 처리 보장은 일단 DB 손해보험이 6주 미만 시 800만원 이상은 1억까지 보장이 된다. 자, 자동차 사고 상해수습비는 200만원까지 되시고요. 메르츠 화재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자동차 사고 생활비는 DB 손해, 그러니까 DB 손해보험이 좀 운전자보험 쪽으로는 좀 더 가입이 좀 많이 되시는데 보장 내용도 좀 좋네요. 네. 자, 화재보험은 저희가 보면 그냥 확률 높은 데는 거의 다 비슷해요, 보장은요. 그래서 뭐 10년 망일 때 해지환금이 현대상이 좋고요. 7년 망일 때도 가장 현대상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5년, 3년은 KB 손해보험, 홈앤비즈케어 종합보험이 확률이 가장 높네요. 뭐 확률밖에 없어요. 보장 내용은 솔직히 뭐 거기서 거기에요. 예. 자, 치아보험. 치아보험 많이 팔잖아요. 일단 메르츠 치아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했는데, 이거는 7월 초에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7월 15일자로 메르츠 치아보험이 가장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1등은 메르츠였는데요. 지금 뭐 5등 하여도 안 될 거예요. 왜냐? 이렇게 보험료가 1년 이후에 오로지 100%였는데 지금 2년 후에 보철치료비가 100%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요. 많이 내려갔으면 모르겠는데. 뭐 브릿지도 그렇지만 크라운이 40만원이 아니잖아요. 20만원이에요. 뭐 무제한으로 되지만 20만원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와 DB, KB가 마이드 가입한다. 자, 치아보험. 아무래도 DB 손해보험이 이제 연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현대상도 저렴하고요. 근데 DB 손해보험은 간편 플랜이 좀 좋은데요. 일단 뭐 5년 이내 입원 수술, 1년 이내 재검사, 건강보험처럼 이런 고지사항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있으면 치아보험 가입 안 됩니다. DB 손해보험 간편밖에 안 되는데 간편이 없어졌어요, 7월달로.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들밖에 가입을 안 해주겠대요. 특히 당뇨 가진 계신 분들은 나중에 치아 왕창 빠이잖아요. 치아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근데 DB 손해보험은 당뇨 있으면 가입이 안 돼요. 일반 고지하기 때문에. 간편 고지하면 가입이 되시는데 간편 고지가 DB 손해보험이 없어졌다. 그래서 현대해상과 KB가 많이들 가입하신다. 생명보험을 라인하드 많이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지금 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뭐 치아보험, 건강보험, 무해지, 종신보험 여러 개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드렸고요. 제가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말을 빨리빨리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30분 정도 돼가는데, 일단 7월 초에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변동사항은 없어요. 아까 메르츠 치아보험 빼놓군요. 그래서 7월 말 내일 다시 각 회사마다 통신지를 받게 되는데, 7월 초에, 8월 초에 어떻게 개정이 되고, 8월 달에 어떤 부분이 좀 이슈화가 되고, 8월 달에 어느 부분에 좀 컨셉 잡아 영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내일 한 2시간 정도 딱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대표적인 거 한 10몇 개 회사 싹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제가 실시간으로 할지 이제 녹화방송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제가 각 회사마다 앞으로 비교 분석해서 좀 많은 분들이, 설계사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나 치아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건강보험, 종신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여러 회사 비교해도 좀 더 저렴하고 보장 혜택이 좋은 쪽으로 좀 원한다 하시면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보험왕 저한테 여기 밑에 이제 그 연락처와 카톡이 있으니까 추가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